조강난 언어들. 여러분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 처음 담배를 피워보셨어요? 혹은 옛날 담배와 관련된 추억이 있나요? 아마 최영미에게도 담배와 관련된 추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요 근래 들어 담배에 관한 문학 작품을 많이 소개해드리네요. 최영미의 담배에 대하여 입니다. 그날 밤 첫사랑 은하수 눈이 시리도록 매운 20살의 서투른 연정 아무래도 감출 수 없는 더 서투른 입술로 떨리는 손으로 필락 말락 망설이는 쉽게 태워지지 않는 뻑뻑한 고뇌로 이빨자욱 선명한 초조와 기대로 바르만 연기에 속아 대책 없는 밤들을 보내고 언 내 입술은 순결을 잃은 지 오래 한 해 두 해 넘을 때마다 그것도 연륜이라고 이제는 기침도 않고 저절로 입에 붙는데 웬만한 일에는 웃지도 울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게 슬슬 비벼 끄는데 성냥곽 속에 갇힌 성냥개비처럼 가지런히 남은 세월을 차례로 꺾으면 여유가 훈장처럼 옆박에 반짝일 그런 날도 있으련만 그대여 600원만큼 순하고 부드러워진 그대여 그날까지 내 속을 부지런히 태워주렴 어차피 답은 저기저 조금 젖힌 창문 너머 있을 터 미처 불어날리지 못한 기억에로 깊이 닿아 마침내 가물한 한 줄기 연기로 쉴 때까지 그대여 부지런히 몸을 없애주렴.